자, 여기에서는 87번, 90번. 87번을 보시면요, 여러분.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 얘를 다전계하지 않고 요걸 하나의 항, 요 마이너스 y를 하나의 항, 6x를 하나의 항, 마이너스 y를 하나의 항.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세제곱 있죠? 얘네들이 얘가 몇번 택해지고 얘가 몇번 택해지냐? 합쳐서 세번 택해진다 이런 뜻이야.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면 6x 빼기 y의 전체 세제곱은 똑같은 걸 이렇게 세번 곱해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항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 요거 이렇게 있을 때 이거 전개했을 때 항은 각 가로 내에서 얘네들을 뽑아가지고 곱하는 거야. 곱하는 거라고. 하나씩 뽑아가지고 곱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면 더 이해가 더잘 되려나?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자꾸 여러 가지 예시를 듣는 거야. 주머니가 있는데 6x라고 적혀 있는 구슬이 있고 마이너스 y라고 적혀 있는 구슬이 있는데 토탈 몇 번을 뽑아라? 세 번. 세 번을 하나 뽑고 다시 집어넣고 그거 기억해 놨다가 다시 뽑고 다시 집어넣고. 그래서 토탈 몇 번을 뽑아라? 세 번. 그래가지고 곱한 것들이 바로 항이 돼. 그럼 여러분, 이 녀석의 계수 물어봤죠? 그럼 얘를 몇번 뽑아야 될까? 한 번. 마이너스 y를 몇번 뽑아야 돼? 그럼 두 번. 이거는 늘 합쳐서 원래 거듭 제곱이랑 똑같아야 돼. 뽑는 횟수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앞에 이 숫자들이랑 상관없는 계수가 존재하는데 그 계수를 이항 계수라고 해요. 이건 이제 확 통해서 배우고 여러분. 여러분은 이걸 좀 외워주실 필요가 있는데 얘가 얼마냐? 3. 얘가 얼마예요? 3. 얘가 6이냐 마이너스 1이냐 2분의 1이냐 뭐 5냐 이런 거랑 상관없이 X 계수, Y 계수 상관없이 얘네들은 무조건 더 붙는 거야.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얘가 왜 3이냐? 아까 내가 이 구슬 뽑는 거라 그랬잖아. 얘를 한번 뽑고 얘를 몇번 뽑아서 곱해라? 두 번. 이렇게 되려면 여기에서 잘 봐. 얘 뽑고 얘 뽑고 얘 뽑고. 이거 한 가지 있고 또는 얘를 뽑고 얘를 뽑고 얘를 뽑고. 이해돼요? 마이너스 y, 6x, 마이너스 y 곱하면 얘잖아. 그 다음에 또 얘를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6x 이렇게 뽑아도 이거 되죠? 그래서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거의 경우의 수야.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숫자만 생각하면 돼. 3, 얘는 6의 1제곱, 얘는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y, 아이고. 플러스 1y를 곱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8x, 아, y 제곱. 18xy 제곱. 그래서 xy 제곱의 계수 뭐예요? 18.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노트에다가 이거 찾아볼게요. 시작.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얘는 마이너스 108이죠. 얘 이렇게 하면 돼요. 3 이항 계수 있고 6x를 몇 번? 두 번. 마이너스 y를 몇 번? 한 번. 그래서 이거 들어가면 36. 마이너스 1의 1제곱은 그냥 마이너스 1. 그리고 뭐더 곱하라? 3.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08x제곱 y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다전계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6x 빼기 y의 전체 세제곱이면 이걸 하나의 항, 이걸 하나의 항으로 보고 선생님처럼 하는 거야. 6x를 몇 번? 세 번. 알겠죠? 6x를 몇 번? 두 번. 마이너스 y를 한 번. 6x를 한 번. 마이너스 y를 두 번. 마이너스 y만 몇 번? 세 번. 그리고 잊지 말자. 이항계수 1, 3, 3, 1.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마이너스까지 항으로 묶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초록색을 A, 노란색을 B라고 보고 이 가운데는 더하기로 연결한 거라고. 그러니까 부호는 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결론은 뿔마뿔마가 되는 거지. 3, 6의 세제곱 216. 얘는 아까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뭐였어요? 플러스 18xy 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으면요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물어보잖아. 그러면 이걸 구할 수 있는 식이 뭐가 있으니까 x 더하기 y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게 유명하죠 더. 네. 하나 더 있는 건 뭐예요?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이걸 쓰겠다 그러면 얘네 두 개에 뭐하고 뭘 구할 생각을 해야 돼? 합과 곱. 합하면 얼마? 6. 곱하면 얼마? 1. 마이너스 1. 아 아니다 아니다. 7. 11. 아 잠시. 11. 11. 11. 11.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합차. 합차 공식인데 켤레 복소수의 곱이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i와 a 빼기 bi를 곱하면 얘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했는데 i 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되잖아.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돼서 얘는 i 생각하지 말고 더하기로 바뀐다. 이게 켤레 복소수의 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 두 개 곱하면 3제곱 9 루트 2제곱 2를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11.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집어넣는다. 6의 제곱 얼마? 36. 11 넣으면 22. 그래서 얘는 36 빼기 22 14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문제에서 이걸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표현이 생략됐으니까 여러분 요거 써놓으세요. 우리가 안다고 하더라도 요거 지금 표현을 해줘야 된다. 문제가 조금 부족하네요. 그래서 얘는 양변 제곱을 하면 뭐가 되는 녀석이다? 마이너스 1. 자 얘는 93번 역수들에 대한 곱셈 변형 공식을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역수 x제곱 더하기 x제곱 분의 1은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2 끝. 원래 이거 끝인데 여기를 끝이라고 그냥 끝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뭐가 숨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줘. 얘랑 얘랑 뭐한 거 곱한 게 숨어 있다라고 네. 생각해줘. 제발. 네. 이해되십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진짜 기계적으로 이걸 외운 애들 있지. 이걸 외운 애들이 이런 게 문제 속에서 나왔어. 대응을 못해. 이게 나왔어. 그러면 얘는 뭐의 전체 제곱? x 플러스 x분의 2의 전체 제곱할 거 아니야. 이거 기계적으로 마이너스 2만 쓴다니까? 마이너스 2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여기에 뭐가 더 있는 거야? 얘랑 얘랑 곱한 거. 얘 두 개 곱하면 얼마? 2가 있기 때문에 이 2는 4. 이해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x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9가 있어요. 그럼 얘는 뭐의 제곱? 뭐의 제곱? x 플러스 x분의 3의 제곱이라고. 그럼 여기 뒤에다가 뭘 빼야 돼? 네? 3이요. 6을 빼야죠. 2는 원래 있는 거고 여기에 2에다가 곱이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이거 두 개 곱하면 얼마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1이니까 2만 남은 거고 얘는 이거 두 개 곱하면 얼마니까? 3이니까 여기에다 3을 더 곱해서 뭘 써줘야 되는 거야? 6을 써줘야 되는 거야. 제발
응용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무조건 이거를 기계적으로 아 얘는 역수면 무조건 빼기 2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여기에 뭐가 더 있는 거다? x 곱하기 x분의 1 곱이 더 있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얘를 차로 구하면요. 차로 구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x 빼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은 차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서 빼기 4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도 이거 그냥 4가 아니라 여기 뭐가 있는 거야? 4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1이 숨어 있는 거야. 근데 이거 x 곱하기 x분의 1이 얼마니까? 1이니까 생략한 거야.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공식은 x세제곱 x세제곱분의 1 얘는 뭐예요? 얘는 플러스 세제곱들은 플러스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마리 2개의 곱 얼마? 1 2개의 곱은 1 그러니까 1은 생략하고 요게 바로 들어가는 거지. 여기가 얼마라고? 1 여기 숨어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쓴 거야. A세제곱, B세제곱 이게 뭐였냐면 원래가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 AB A 플러스 B란 말이야. 근데 이게 서로 X, X분의 1이면 여기 1이 생략된 거라고. 1이 아시겠습니까? 1이 생략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 뭐가 되겠어요? X세제곱 빼기 X세제곱분의 1 얘는 X 빼기 x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3 x 곱하기 x분의 1 1 생략하고 이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고등학교 공식이다. 이거를 좀 잘 기억을 해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분의 8 시작. 자 여러분 제가 봤는데 잘 하셨고요. 여러분 8은요 뭐의 세제곱이에요?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x 플러스 x분의 2를 세제곱하면 요거 세제곱할 때 얘 나오고 이거 세제곱할 때 얘 나와. 그리고 가운데 항을 빼주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빼기가 오는 거고요. 원래 3이 있는 거야. 3이 있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얼마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여기를 더 이상 건들지 않는 거고 얘는 이거 두 개 곱하면 얼마기 때문에 2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반드시 2를 써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앞에 있는 거 한 번 더 써주시면 끝. 이해되세요? 이거를 계산을 해서 얼마로 쓰자. 6. 그래서 요것만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여기다 3 쓰면 안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요것만 생각해서 무조건 빼기 2가 아니다. 이게 모양이 바뀌면 바뀌죠. 따라서 바뀌는 거야. 원리는 하나야 수학은. 원리는 하나고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보시면요. 얘는 이 공식을 떠올리셔야 되고요. 요 공식 슉 위로 가져갈게요. 그래서 요 공식 떠올리시고 요걸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그냥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주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셔야죠. x 빼기 x분의 1을 구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얘는 2를 집어넣으면 2의 세제곱 얼마? 그 다음에 여기 2 집어넣으면 3, 2, 6 그래서 얼마? 14. 그래서 여러분 공식 한번 못 적은 친구들은 다시 한번 적어 놓으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 이어서 102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풀어줄 문제 많은데 일단 이어서 102번 102번을 보시면요 아까 방금 우리가 푼 거야 이거지? 그럼 얘 공식이 뭐였어요? 시작. x 빼기 x분의 1의 전체 세제곱 빼기면 플러스 3 그리고 곱하기 1 생략 x 빼기 x분의 1 이렇게 된다고. 그럼 뭐가 필요해? 얘를 구하기 위해선 x 빼기 x분의 1이 필요하지. 네.
근데 이게 없다고 이러면 구해야 된다고.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졌죠? 양변 뭘로 나누자? X. 얘를 양변 X로 나누는 거야. 이게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0은 X로 나눠봐야 뭐야? 0. 얘가 X 나누면 X 빼기 3 빼기 X분의 1 얘는 0. 아 그래서 X 빼기 X분의 1이 얼마다? 3. 그러면 이거는 3의 세제곱 27, 3, 3은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양 나오면 얘를 모아자 X로 나누자. 됐습니까? 자 이거 101번으로 올라와서요. 그 위에 문제인데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얘가 이 구조를 보고요. 얘를 인수분해할 수 있어야 돼. 얘를 치환해서 인수분해.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여러분 곱셈 변형 공식이 아닙니다. 지금 뭐예요? 인수분해.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먼저 써놓을게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써놓을게요. 얘는 인수분해가 아니라 이건 뭐야? 곱셈 변형 공식이야. 이건 곱셈 변형 공식이야. 인수분해가 아닙니다. 그럼 인수분해 공식은 얘 뭐였습니까, 여러분? 인수분해? 얘는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면 A 빼기 B 이렇게 일단 1차식 세제곱 되기 전 녀석들을 쓰고요. 그 다음에 뭐해? 앞에 거 제곱 두 개 곱하고 부호 반대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게 인수분해 공식이야. 이거 구분해야 돼요. 얘 시작은 똑같지만 활용하는 게 달라요. 얘는 곱셈 변형 공식 얘는 인수분해 공식. 자 그러면 여기에서 라지 A를 뭘로 보는 거니 지금? 2A 플러스 B 라지 B를 뭘로 본 거야? A 빼기 B 이걸로 본 거죠. 됐습니까? 이거를 여기에다가 다 넣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거를 일일이 다 구하셔야 되는데 하나하나 따로 구한 다음에 대입할게요. 첫 번째 A 빼기 B. A 빼기 B는요. A 플러스 2B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A제곱 구할게요. A제곱. A제곱은 2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어요? 4A제곱 플러스 4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요 위로 가져오겠죠. 요로 가져오고 그 이유는 요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세 개를 더해야 되잖아. 이 세 개를 나란히 쓰고 나중에 더하려고. 그러면 이제 뭘 쓸 차례야? AB 세 번째 AB AB는 2A 플러스 B랑 A 빼기 B랑 곱한 거죠. 그러면 얘 곱하면 2A 제곱 요거 이렇게 분배하고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2AB 플러스 AB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겠죠. 하나하나 분배한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B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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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요? A 빼기 B의 제곱이죠? 이거 제곱 전개하면 뭐야?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자 그래서 요거 세 개 다 더하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더하면 A제곱 4마리, 2마리, 1마리 몇 마리? 7마리 그 다음에 AB 4마리 빼기 1마리 빼기 2마리 플러스 1마리 B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B제곱 그래서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얘 인수분해하여라 이거는 얘 A 빼기 B가 이 녀석이고 그 다음에 A 제곱 더하기 AB 플러스 B 제곱이 이 녀석이니까 얘네 두 개 곱한 거 답 찾아보세요. 몇 번? 5번. 요렇게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인수분해 공식을 한번 다음 정리해 볼게요. 자, 인수분해 공식 여기까지는 중합교 공식이죠, 여러분. 이거 완전 제곱식 공식 두 개 있고 여기 두 마리 있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얘는 무슨 공식? 합차. 얘는 합곱. 그래서 곱해서 두 수 더해서 1차 계수 되는 거 2차 계수가 1일 때만 쓰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 무슨 공식이었어? 대각선 공식. 이렇게 대각선 곱하고 대각선 곱해서 나온 값들을 더한 게 1차 계수면 얘는 쓸 때는 어떻게 써라? 가로로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로 써라. 이게 이제 대각선 공식.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만약에 AC가 둘 다 1이야. AC가 1이야. 얘가 1이야. A도 1, C도 1. A도 1, B, C도 1이면 1 되는 거예요, 얘. 알겠습니까? 즉 대각선 공식은 다른 게 아니라 이 합곱 공식은 다른 게 아니라 대각선 공식에서 AC가 모인 공식이야. 1, 1. 됐습니까? 자, 이제 고등학교 인수분해 공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고등부 인수분해 공식을 쭉 적어봤는데요, 여러분. 요거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영상은 이합수학 채널에 가시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그거 보시고 한 번씩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은 필기만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다음.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적지 않은 공식이 하나 있는데 유난의 순. 유난의 순 또는 유난의 서라고도 얘기해요. 한마디로 순서. A에서 B를 더하면 B에서 C를 더한 꼴로 쓰고 C에서 A를 더한 꼴로 쓰고 A에서 B를 빼면 B에서 C를 빼고 C에서 A를 빼는 요딴 모양으로 나오는 것들이 공식이 아주 예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좀 알아주셔야 돼요. 문제도 외우시고 인수분해 결과도 외우세요. 문제 첫 번째 A제곱 그러면 B 빼기 C. B제곱이면 뭐가 곱해지겠니? 그럼 C 빼기 A. 알겠습니까? 그럼 C제곱이면 뭐가 곱해지겠어요? 문제를 외워야 돼. 어차피 C제곱이면 A 빼기 B예요. 두 번째 문제는요 얘랑 똑같은 식이라는 거야. 1번하고 똑같은 식. AB면 A 빼기 B. 이해되십니까? BC면 그럼 B 빼기 C. CA면 C 빼기 A. 그러면 이게 결론이에요. 얘가 결론입니다.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이너스 튀어 나오고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 마이너스는 유난의 순을 지키려고 빼낸 거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서는 이 마이너스가 가로 3개 있잖아. 3개 중에 하나에다가 들어간 꼴로 많이 나와. 특히 어느 가로에 많이 들어가냐면 마지막 가로. 마지막 가로에 들어가서 이런 게 객관식으로 많이 나오거든. A 빼기 B, A 빼기 C, B 빼기 C. 이해되십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은 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객관식 답을 찾을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어? 이거 유난의 순 안 지켰네? 마이너스 끄집어내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구나. 이걸 외우세요, 이걸. 아시겠죠? 유난의 순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녀석은요. 제가 이거 복사 붙여넣기를 했죠. 유난의 순 두 번째 대표적인 건 뭐가 있냐면 여기가 플러스예요. 근데 여기가 플러스면요. 물론 여기도 밑에도 플러스고요. 여기가 플러스면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 더 있어. 플러스 EABC. 이게 더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랑니다. 플러스 EABC가 더 있고요. 그럼 결론은 뭐냐? 이건 당연히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그러니까 얘는 맨 마지막 이런 건 없지. 이건 이제 플러스 앞에 건 안 쓰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야. 이게 다 플러스면은 뭐가 더 있다? 플러스 EABC가 더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여러분? 요거는 좀
기본 옵션으로 외워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곱셈 변형 공식에서 우리 이런 거 했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연관 지을 수 있으면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한 개짜리들의 합이 p,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q, abc 세 개 곱한 게 r이면 이거 세 개 주고요. pqr은 주는 거야. 얘 가지고 이거 물어봐요.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이거 물어보거든. 알겠습니까? 요거 물어보는데 요거는 결과가 뭐가 되냐면 외워주셔야 됩니다. P, Q, 빼기 R. 뭐라고요? P, Q, 빼기 R. 얘네 두 개 곱하고 얘 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얘네 두 개 곱하고 얘를 뭐 하시면 된다? 빼면 된다. 됐어요 여러분? 네. 그러면 이거를 연관지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 P가 얘지? Q가 얘죠? R이 식이 얘지? 얘들아 아 이거 연관 짓는 거 집중해봐. 여기 이 모양이 여기 있잖아. 얘가 뭐라는 거야? PQ 빼기 R. 그럼 빼기 R이 이쪽 등호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면 R이 뭐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빼기 R이 넘어가면 플러스 ABC가 되는 거 알겠어요 여러분? 플러스 ABC가 되니까 얘는요 여기가 3이 되는 게 나올 때가 있어. 여기가 뭐가 되는 거? 3. 아 그러면 얘네들은 이 PQ 빼기 R 이 녀석을 PQ 빼기 R이라고 했을 때 R이 2양 돼가지고 여기가 3 ABC가 된 거야. 그래서 얘는 결론이 PQ가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얘는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마지막에 조금 어렵긴 한데 어쨌든 요거 2면은 이걸로 끝이지만 3이면은 이거다. 요 정도로 머릿속에 남겨주시면 돼요. 얘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 얘가 80% 이상이라면 얘는 8% 미만이야. 안 나온다고 보시면 거의 되는데 나오진 않아. 하지만 여러분 요거는 기억해 주세요. 제발 요거는 자주 써먹어요. 이건 90% 이상 나옵니다. 아시겠죠? 다음 자 여러분 직류면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 가로 B 아 가로 A 세로 B 높이 C 그러면 직류면체에서 많이 나오는 거 모서리 길이야 길이의 합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A 몇 개 나와 길이가 A 몇 개? 네 개. B도 몇 개? 4개. C도 몇 개? 4개. 아 그래서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4배구나. 겉넓이 겉넓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겉넓이 AB BC, CA 이게 몇 개씩 나와? 4개. AB 몇 개? AB 몇 개? 넓이가 AB인 거 두 개. BC인 거 몇 개? 두 개. 야, 직육면체잖아. 면이 여섯 개니까 육면체라고 그러는데 이게 네 개씩 나오면 12면체지. 자, 부피 뭐예요? 부피 ABC 여기에서 또 AG AG를 우리는 대각선이라 그래요. 직육면체에 뭐라고 불러? 대각선.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피타고라스. AB 피타고라스 하고 그것도 피타고라스. 그렇죠? 그래서 각각 제곱해서 더하면 돼요. 여기에 곱셈 변형 공식에 필요한 녀석들이 다 있는 거라고. 모서리 길이의 합 주고 겉넓이 주고 대각선 길이를 구하여라. 곱셈 변형 공식이야. 이해되십니까? 요런 식으로 합작해서 내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요런 공식 말고 또 다른 게 또 있거든? 요 대각선, 면의 대각선 AF제곱, AC제곱, CF제곱 이거 세 개 더하여라.
이런 것도 나와요. 요거 제곱하면 뭐예요? AF 제곱. AF 제곱 뭡니까? AF 제곱. A 제곱 더하기 C 제곱. A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AF 제곱 피타고라스. 그다음에 AC 제곱 뭡니까? AC 제곱. AC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그 다음에 FC 제곱 뭡니까? FC 제곱, B 제곱, C 제곱 더한 거죠. 피타고라스. FC 제곱은 뭐야? B 제곱 플러스 C 제곱. 그래서 얘네 세 개를 더한 걸 물어본다고. 그러면 AF 제곱 더하기 AC 제곱 더하기 FC 제곱, 얘 뭐가 되겠습니까? A 제곱 몇 마리? 두 마리. B 제곱 두 마리. C 제곱 두 마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걸 물어보기도 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곱셈 변형 공식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103번입니다 여러분. 얘를 보시면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이 24다 그러면 얘를 세팅하는 거야. 얘를 A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 모든 모서리 길이는 4마리 A 더하기 B 더하기 C 였잖아. A가 4개 B도 4개 C 길이를 4개 갖는 게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이거든. 이게 얼마? 24. 결국은 이 대목은 요걸 주는 거예요. 얼마라고? 6이라고. 요거는 6이라는 걸 주는 거야. 각각 더한 게 얼마다? 6. AG가 대각선이죠? 대각선 뭐였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 이거 양변 제곱하면요 AG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고 루트 15의 제곱은 15가 돼요. 그럼 이거 두 개 가지고 우리 구할 수 있는 거 뭐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곱셈 변형 공식으로 구할 수 있었죠? 근데 그게 뭐야? 겉넓이야. 물론 두 배 해야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두 마리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인데 두 마리까지 포함해서 요게 뭐예요? 겉넓이. 두 마리까지 포함해서 얘가 뭐야? 겉넓이. 그럼 얘가 얼마? 15. 얘가 6이니까 6의 제곱 36. 요거 파란색 네모를 S라고 할게요. 그래서 15는 36 빼기 S. S 얼마? 21. 됐습니까? 부피는 못 구해요 여러분. 부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구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직육면체에서 인수분해 공식을 이렇게 아니 곱셈 변형 공식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자 요런 거는 문자로 숫자를 바꿔서 계산을 해라. 그쵸? 그러면 이건 앞에 거는요 여기 곱하기 앞에 분수는요 그냥 바로 갈게요. 99 플러스 1 99 빼기 1 얘는 101 플러스 1, 101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로 가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거는요. 99를 x로 치환하면 x제곱, x 플러스 1, x3제곱, 빼기 1. 그러면 요 부분 있지? x가 지금 뭐가 됐는지 써놔, 99야. 요 부분을 인수분해할 수 있는 거야. 요 부분을. 그리고 요 앞에 숫자를 가만히 보면 99 플러스 1이 얼마예요? 100. 101 빼기 1이 얼마예요? 100. 얘네 둘 다 100이거든. 약분돼요. 약분돼서 이제 남은 분수만 쓸 건데 네, 98분의 10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가만히 놔두고 인수분해를 분자만 하면 얘는 x 빼기 1, x제곱 두 개 곱하고 부호반대 뒤에 거 제곱. 우와! 얘도 이거 약분돼요 안 돼요? 약분되죠. 됐습니까 여러분? 근데 x가 얼마니까
99 빼기 1 얼마만 남아? 98만 남아요. 어? 그럼 뭐야 이거? 약분되네. 그래서 답은 얼마? 102. 뭐야? 102가 없어? 아 이걸 100으로 나눈 나머지. 오 깜짝이야. 2. 답은 2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 여기 있는 문제들은 거의 이제 다 했던 거고 요거에서 여러분 요거 아까 선생님이 적어줬죠. BGD 이 세 변의 길이 제곱의 합. 그러면 결국은 BG 제곱 그 다음에 GD 제곱 그 다음에 DB 제곱 이거는 가로 세로 높이를 ABC라고 했을 때 뭐였어요? 얘는 두 마리 A제곱 B제곱 C제곱이었죠. 아시겠습니까? 이걸 구하라는 거야. 결국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걸 물어보고 싶으면 대각선 아니면 얘네들로 물어본다. 제곱의 합. 이거 문제를 좀 기억을 해두세요 여러분. 자 얘는 뭐였어요? 겉넓이 두 마리 가로 열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얘 뭐였어요? 얘. 아 얘가 이거구나. 그러니까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은 뭐였어요? 4 가로 열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흐름 잡을 수 있겠죠? 다음. 자 여기에서는 117번을 좀 볼 건데 잘 보세요. 얘를 주고 얘를 구하래. 그럼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녀석을 얘로 나누면 뭔진 몰라도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것이죠, 여러분. 근데 나머지 몇 차식이야? 나머지 1차식 이한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럼 이거를 나눗셈법 항등식을 이용할 거야. 왜? 얘가 지금 뭐가 됐으니까? 0. 얘가 0이면 우리한테 구하라고 준 4차식은 1차식으로 줄일 수 있다고. 1차식 이하로. 이해되십니까? 그럼 요 나머지 어떻게 구해? 여러분 나머지 어떻게 구해요? 직접 나눠요. 그래서 개수만 써서 4차, 3차, 2차, 1차, 상수 요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를 2차 개수, 1차 개수, 상수 얘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빠르게 해봅시다. 1, 1 빼기 3, 1 빼면 1 빼기 1, 빼기 5, 빼기 4, 아 플러스 4 1, 1 빼기 3, 1 그러면 빼면 2 빼기 4, 4 2 하면은 아 빼기 6이군요. 그러면 2 하면은 2 빼기 6 플러스 2 나머지 얼마? 2 빼는 거야. 빼는 거 빼는 거니까 2가 되겠죠. 결국 뭐야? 요 자리가 뭐가 된다는 거야? 2. 요 자리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2가 되고 근데 얘가 뭐야? 지금 문제에서 얘가 뭐라 그랬어요? 요게 얼마다? 0. 그러니까 요 4차식은 얘랑 똑같으니까 답은 2. 2. 얘를 쓰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요 이걸 이렇게 안 줘요. 이걸 이렇게 안 주고 이거 근의 공식 써볼까요, 여러분? 근의 공식 쓰면 x는 2분의 3 뿔마 9 빼기 5, 4 9 빼기 4, 루트 5 그래서 저 같으면 이 식 대신에 x를 2분의 3 플러스 루트 5다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다 이렇게 줄 거야. 그러면 이 식을 니들이 구해야 되는 거야, 얘 가지고 이 식을 거꾸로 구해야 돼. 자 구하는 거 보여줄게요 여러분. 만약에 문제에서 이걸 플러스를 줬다고 해볼게. 자 그러면 이거에서 2차식 찾는 방법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2차식 찾는 방법 2를 곱하고요 3을 넘겨요. 누투나 i만 남겨놓고요 여기에다가 누투나 i만 남겨놓고 양변 제곱해요. 양변 제곱을 하면요 4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는 5. 5 넘어와. 5 넘어오면은 뭐가 됩니까? 4. 그럼 양변 4로 나눠.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식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어떤 x가 이런 복잡한 모양의 복소수가 나올 거야. 그러면 누트나 i만 남겨놓고 다 이항시킨 후에 제곱해. 그래서 누트랑 i를 없앤 2차 식을 찾으면요, 그 2차 식이 0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고차식을 나머지만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다음. 자, 여기는 121번 한번 볼게요, 여러분. 다른 거는 다 한 번씩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앞에 강의에서. 요거는 얘기를 안 했는데 얘를 가만히 보시면요, 이거 자기가 만약 몰라, 모르면 어떡해. 하나하나 잡고 뭐해? 전개라도 해야지.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x20제곱 x19제곱 해서 땡땡땡땡 해서 1까지 가면은 x 되겠죠. x 그 전에 x제곱 있었을 거고 이걸로 끝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빼기 1 해야죠. 빼기 1 그걸 차수 맞춰서 쓰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걸 분배하면요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두 개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더하면 슉슉 없어지겠죠? 그래서 얘 남고 얘 남지? 그래서 x20제곱 빼기 1만 남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x10제곱이 3이니까 x20제곱 얼마? 9. 9 빼기 1? 8. 자, 여러분 필기해 줄게요. 이거 인수분해 공식으로 필기할게요. x n제곱 빼기 1은요 1차식을 먼저 쓰고요, 그 n제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n 빼기 1제곱을 써요. 그리고 차수로 하나씩 줄여나가는 거야. n 빼기 2제곱 그래서 x 플러스 1 요렇게 됩니다. 요 새로운 공식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다음. 자, 120번을 좀 어려워 보이니까 한번 할게요, 여러분. 얘는 2021을 X라고 치환해 볼게요. 2021을 뭘로 놓자? X. X. 그러면 요 녀석은 어떻게 바뀌냐면 X세제곱 빼기 27, 3의 세제곱. 그럼 얘 인수분해 공식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X 빼기 3, 앞에 거 제곱, 두 개 곱하고 부호반대,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요 녀석을 보면 이걸로 나누래요. 그럼 요 녀석은 2021이 x면 얘는 x, 2024는 뭐가 될까요? x 플러스 3이 되겠죠. 2021 플러스 3 2018 뭐요 갑자기? 그러면 얘 전개하면 뭐예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 어? 다시 문제를 보시면요, 여러분, 이 녀석을 이걸로 나눌 때 몫인데 이 녀석은 이거고 이 녀석은 이거거든? 그럼 이 식을 이걸로 나누면 몫이 누구야? x 빼기 3. 근데 x가 얼마니까? 21 빼기 3은 18. 이 얘기였군요. 답을 구했다. 다음. 자, 여러분 여기는 이거 중학교 마지막 125번을 풀 건데 중학교 문제예요. 합차공식을 쓰라는 건데 합차공식을 쓰려면 맨 처음에는 여러분 합차공식이라는 건 A 빼기 B, A 플러스 B가 뭐가 돼요? A제곱 빼기 B제곱. 그러니까 합차공식은 결과가 차로 나와. 그래서 얘네들이 플러스가 다 있거든. 그래서 얘는 앞에 차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4 빼기 1. 그래야지 합차 공식이 시작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4 빼기 1은 우리 구하라는 값 벗어났죠. 이거 얼마예요? 3이죠. 3. 달라졌죠. 벗어났다기보다 달라졌어. 그래서 원래 식이랑 똑같이 만들려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3이었으니까 3분의 1을 더 곱해.
그렇게 되면 1을 곱한 거니까 이게 원래 식이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단 말이지. 그러면 얘는 놔두고 요거를 뭐해라? 합차 공식. 요것만 합차 공식 쓰면 뭐야? 4제곱 빼기 1. 15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엔 얘를 또 곱할 거거든. 그럼 아니요, 이거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왜 계산해요? 요거 계산하면 뭐예요? 아, 답 얘기한 거예요? 네. 요거 계산하면 뭐예요, 여러분? 4 4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래서 이게 플러스가 또 온 거야. 결론을 쓰면 항상 앞에 거 제곱, 앞에 뒤에 거 제곱 빼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차수는 두 배씩 늘어나고 플러스를 붙여주면 계속해서 연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뭐야? 4 8제곱 빼기 1. 이해되세요? 얘는 4 8제곱 빼기 1.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를 연결을 하면 결론 뭐야? 4 16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앞에 뭐가 있었어? 얘는 계산 안 했잖아. 3분의 1 4 16제곱 빼기 1. 근데 이거를 2의 b제곱으로 고치래. 4는 뭐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2의 32제곱. 그래서 b는 얼마? 32. a는 얘죠, 얘. a는 얼마? 3. 그래서 3 더하기 32는 얼마? 35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숙제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